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 영역 남혜영 선생님입니다. 네, 16번부터 네, 이제 30번까지 또 해설 강의를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연합학력평가 6월 달 거 네,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또 16번부터는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좀 간간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네, 틀리셨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아, 내가 이 부분에서 놓쳤구나.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였구나. 자, 이렇게 공부하시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6번부터 바로 네, 쌤이랑 해설 강의 또 한번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행렬입니다, 행렬. P랑 Q. 근데 P랑 Q라는 행렬에 대해서 문제에서 언급을 해주기를 4 곱하기 4 행렬이더라.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인접 행렬이다. 꼭지점과의 그 변과의 연결 관계를 행렬로 표현한 그런 행렬이다. 자, 인접 행렬인 거죠. 그 인접 행렬은 성분이 1 아니면 0이야.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1,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0을 쓰는 그러한 행렬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알아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P이건 Q이건 간에 행렬의 성분 중에서는 1과 0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Q도 마찬가지로 1과 0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보기를 먼저 볼게요. 가 봤더니 P랑 Q를 더했다. 그랬더니 이런 행렬이 되더라. 그래, A, B, D, E 같은 애가 지금 미지수로 이제 뚫려있기 때문에 요 아이의 값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A, B, D, E의 값으로서 3, 이런 애들 4, 이런 애들 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자, P라는 행렬과 Q라는 행렬이 인접 행렬이야. 각각의 성분이 0 아니면 1이라고. 그러면 P라는 행렬과 Q라는 행렬의 각각의 위치에 있는 아이들이 더해져서 P 플러스 Q가 된 건데 최대로 더해져봤자 1과 1이 더해져서 2가 될 것이고 최소는 0과 0이 더해져서 0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A, B, D, E라는 I는 0, 1, 2 중에 한 개가 될 것이다. 자, 나를 봤더니 P하고 Q를 더했더니 모든 성분의 합이 18이랍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이 아이들을 다 더해볼게요. 일단 나와 있는 애들을 더해봤더니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에다가 2가 두 개가 있으니까 네, 10이 되겠네요. 일단 A, B, D, E를 제외하고 성분의 합이 10이야. 그러면 모든 성분의 합이 18이라는 건 여기에 A, B, D, E가 더해져서 18이 된다는 얘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D 더하기 E가 뭐가 된다는 걸까? 8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자, 봤더니 얘네들이 8이 된다면 얘네들이 나올 수 있는 값은 3, 이런 애들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8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 다 2, 2, 2, 2가 돼야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A, B, D, E가 다 나와버렸다. 얘네들은 2, 2, 2, 2가 될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 P 플러스 Q라고 한 행렬 자체가 완성이 됐어요. 자, P 플러스 Q라는 애 한번 써볼게. P 더하기 Q라는 애는 봤더니 여기가 다 이제 2가 돼서 들어올 거니까 0, 2, 1, 1이 될 거고 2, 0, 2, 1이 될 겁니다. 1, 2, 0, 2가 될 거고 1, 1, 2, 0이 되겠지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어. 그럼 문제 한번 볼게. 두 그래프의 변의 개수를 P하고 Q라고 하자. 즉 P하고 Q라는 행렬 더하기 전에 P하고 Q라는 아이의 변의 개수를 P하고 Q라고 했을 때 그 변의 개수 각각의 차이의 최대값을 구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요, 변의 개수라는 건 뭐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냐면 일단 여기 P라는 행렬이 있을 거야. 자, 4 곱하기 4 행렬이겠지. Q라는 행렬이 있을 거야. 뭔지는 잘 모르겠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P하고 Q를 어느 정도는 네, 세팅을 할 수가 있지요. 자, 봤더니 변의 개수라는 건 뭐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냐면 여기 인접 행렬에 나타나는 성분 들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성분이 1 나와 있다는 건 꼭지점과 꼭지점이 만났으니까 그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1인데 걔가 변의 개수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지. 여기에 모든 성분의 합, 이거는 꼭지점 차수의 총합이 되는 것이고 꼭지점 차수의 총합은 변의 개수 곱하기 2더라. 즉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성분의 합. 자, 모든 성분의 합. 그럼 1들만 더해지니까. 그치? 그것이 결국에는 변의 개수 곱하기 2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분의 합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근데 P하고 Q를 더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럼 일단 P하고 Q를 조금 세팅해 볼게. 여기는 0000이 나왔다는 건 P하고 Q가 그 위치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0이었기 때문에 0 더하기 0 돼서 된 거죠.
자, 얘는 0, 자, 0, 0, 0은 채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0, 0, 0, 0, 이겠지요.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0000은 채웠으니까 됐고,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2라는 애는, 2라는 애 잘 봐. P랑 Q는 최대로 숫자가 나와봤자 0하고 1밖에 안 나와. 둘이 더해져서 2가 됐다는 건 1과 1이 더해졌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2, 2, 2, 2, 2들의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이 아이들은 전부 다 P하고 Q가 모조리 전부 다 뭐였다? 1이었단 얘기지. 여기는 1이었으니까 얘 옆에 얘는 1이겠구나. 얘도 마찬가지 여기가 1이겠구나. 그 다음 얘 앞에 여기도 1이겠구나. 얘 뒤에도 성분이 1이겠구나. 얘도 마찬가지로 1, 1 만족해야 되겠죠. 1하고 1이 더해져야지만 2가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2는 0 바로 밑에 여기도 1이 돼야 될 거고 여기도 끝에도 1이 될 거다. 자, 얘도 1이고 얘도 1이 될 것이다. 따라오셨나요? 얘는 1이니까 여기 밑에 1. 자, 여기 밑에도 1 채웠습니다. 나머지 지금 몇몇의 성분들이 채워지지 못했는데 걔네들을 네모로 좀 처리를 해볼게요. 여기 네모 네모 보이니? 여기 네모 하나 비었고 여기 네모. 자, 여기는 밑에는 네모 두 개가 비었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겠지. 똑같이 여기 네모. 자, 여기 네모. 자, 여기 네모. 그리고 여기 네모 하나 비었고 네모 네모가 비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 네모라고 비워둔 것은 두 행렬의 성분들을 더했을 때 다 1이 채워졌던 그 여섯 개야. 1이 채워졌던 6개야. 1이 채워졌던 6개야. 그 얘기는 한 놈은 0이었고 한 놈은 1이었기 때문에 둘이 더해져서 1이 된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0일 수 있겠지요. 근데 그걸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어. 난 뭐만 구하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성분의 합이 변화계수 곱하기인데 두 그래프의 변화계수를 P하고 Q라고 했을 때 그 변의 개수들의 차이의 최대값을 구하자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 너네들의 사고를 좀 전환시켜줄게. 둘이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숫자가 있어요. 3하고 5가 있습니다. 3하고 5. 3하고 5 둘이 더하면 8이 되죠. 3하고 5는 빼게 되면은 네, 차이가 2가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6하고 2라고 해볼게요. 6하고 2는 차이가 몇이죠? 4예요. 1하고 예를 들어서 7이라고 해볼게요. 차이가 몇이죠? 6입니다. 자, 뭐 얘기하고 싶냐면 차이를 가장 크게 하려면 값이 가장 작고 값이 가장 커야지 되는 거야. 큰 값에서 가장 큰 값을 만들어주고 한 놈을 가장 작은 값을 만들어줘야 걔네들의 차이가 커지는 거지 얘네들의 숫자들이 비슷하게 됐을 때 차이는 더 작아지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랑 여기가 0하고 1을 차지할 수 있는데 한 놈한테 몰아주는 겁니다. 한쪽의 변의 개수가 되게 길게 만들고 한쪽은 극단적으로 변의 개수가 되게 작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변의 개수의 차이가 최대가 되더라. 나눠 가질 때. 그래서 무조건 자 P라는 애가 다 1을 갖는다라고 여긴 다 1을 다 채워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Q는 더해서 1이 돼야 되니까 얘는 다 빼버리는 거지. 얘는 다 0인 거지. 그럼 극단적으로 얘는 변의 개수 가질 수 있는 가능성 중에 가장 많은 변의 개수를 갖게 되는 거고 얘는 가장 작은 개수의 변의 개수를 갖게 되는 거겠죠. 근데 변의 개수는 모든 성분의 합 나누기 2 한 거니까 얘네들 싹 다 더해볼게.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입니다. 그럼 얘는 변의 개수가 6이 되겠지요. 즉, P란 얘기고. 자, 얘는 변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 모든 성분의 합이 6이니까 변의 개수는 나누기 2에 준 3이 되겠지? 자, 6-3의 절대값을 지워서 3. 이것이 P-Q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더라. 자, 정답은 3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얘 역시도 객관식 문제였기 때문에 네, 보기에서는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7번 가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시니까 네, 증명 형태입니다. 증명의 추론. 네, 이거 자세히 한번 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영행렬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문제 네모 박스 안에 굉장히 친절하게 우리가 되게 보기 쉽게끔 A제곱에서 A를 뺐더니 A-2가 된다. A세제곱에서 A제곱을 빼도 A-2가 된다. A4제곱에서 A3제곱을 뺐더니 A-2가 된다. 뭔가 규칙이 보이지? 이렇게 해서 점점점점점 내려온 다음에 맨 마지막에 AN에서 이것보다 차수 하나 낮은 AN-1을 빼도 A-2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래 아주 친절하게 변변히 더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변변히 더하면 변변히 더합시다. 자,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싹 다 더하면 어떤 그 식이 나타나냐면 좌변 잘 봐.
슉 더하는 거야. 근데 a제곱이랑 마이너스 a제곱이 있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없어지겠지. a세제곱과 a 여기 마이너스 세제곱 있으니까 얘가 없어지겠지. 위에 있는 것의 앞에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의 뒤에 것. 위에 아래, 위에 아래, 앞에 뒤에, 앞에 뒤에가 하나씩 다 소거가 되면서 맨 마지막에 여기 앞에 게 소거되고 여기 뒤에 것이 소거가 되겠죠. 그래서 좌변에 남는 아이는 누구만 남냐면 얘가 남아. A의 N승 남고 맨 위에 있었던 마이너스 A가 남습니다. 그리고 우변 한번 정리해 볼게. 우변을 이걸 다 변변히 어떻게 하는 거였어? 더하는 거였거든. 그럼 우변은 계속 A-2가 더해지는 겁니다. 자, A-2가 더해지는 건데 과연 몇 개? 자, 이게 중요한 거지. 자, 이거 지금 우리가 행렬에서의 이거 변변히 더하는 걸로 좀 나왔지만 우리 앞으로 수열 들어가면 이런 축차 대입법 굉장히 많이 쓰죠? 항의 개수를 세는 거 유심히 보셔야 돼요. 자, 봤더니 A-2가 몇 개 있을까? 어떻게 세면 될까? 잘 봐. 여기 A가 1승이지. 맨 위에 있는 거 1승. 여기 2승이지. 3승이지. 이게 1개지. 2개지. 3개지. 쭉쭉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내려왔어? N-1까지 내려왔으니까 1부터 N-1. 여기는 몇 개라는 얘기야? N-1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세시면 돼요. 이게 N-1개였더라. 그래, A-1을 N-1번 더해주니까 앞쪽에는 N-1이라는 L을 그냥 곱해버리면 되더라. 이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첫 번째 네모 박스, 가가 되겠죠. AN승-A는 A-2에 몇 번 곱한 거니? 봤더니 N-1번. 자, 가는 나왔네? 이게 뭐야? N-1이라는 게 FN이겠지? 그럼 우리 FN은 N-1을 정리해놓고 이제 두 번째 거 갈게요. 자, 이렇게 식을 정리했어. 그리고 바로 밑에 보니까 그래, 이렇게 해서 구했는데 땡땡땡 A의 N승이 나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럼 뭐야? 이거는 증명을 외우는 게 아니라 앞뒤의 인과관계를 보면서 여기에 어떤 식이 나올지를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식 가지고 식을 조금 재정리해줘야지. A의 N승만 남아?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N이 오른쪽으로 이항이 됐다는 얘기네? 직접 이항할게. A의 N승이라는 애는 여기는 N-1이라는 숫자겠지. 그리고 여기 A-2라는 원래 행렬이 붙어 있었고 이 마이너스 A를 오른쪽으로 옮기니까 플러스 A가 될 거야.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볼게요. 이게 숫자거든요. 개수란 얘기지, 숫자. 얘를 A에다 곱해요. 그럼 N-1A2 괜찮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얘가 곱해집니다. 그럼 뭐 마이너스 쓰시고 뭐 N-1에 뭐 여기 2 이렇게 쓰셔도 되고 괜찮니? 그 다음 여기 봤더니 더하기 A가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A라는 행렬을 하나로 묶고 싶어요. 봤더니 얘는 N-1이 곱해진 A고 얘는 1이 곱해진 A입니다. 얘들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3A 플러스 A면 4A로 쓰죠. N-1A 플러스 A면 이거를 더해서 N 마이너스 1 더하기 1, 자, 요거에 A로 쓸 수가 있고요. 뒤쪽에 마이너스 N-1에 2라고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데 얘는 어차피 뭐니? N 곱하기 A가 된단 말이야. 맞지? 그리고 마이너스 N-1에 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아래쪽 봤더니 A의 N승은 나의 A, 자, 나가 뭔데? 자, 바로 N이 되겠죠. 자, 나가 N이고요. 자, 가봤더니 N-1 그대로 들어왔네. 나까지 구했습니다. 나가 A예요. 근데 GN이라고 했으니까 GN은 N이 되겠구나. 자, 아래쪽에 있는 시계값을 적어주세요. F에 100 넣어. 자, 여기다 100 넣었더니 100에서 1 빼니까 99예요. 99 플러스. 자, 얘는 100 넣으면 그냥 100. 자, 100을 더해주니까 최종 정답은 199 이렇게 해서 정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번이에요, 보기에서? 네, 5번이 되겠네요. 어때? 그 좀 네, 여러분들이 앞뒤 인과관계만 잘 보셨다면은 해결하실 수 있었을 텐데 네,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의 진입판정형 문제는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안 나온 적이 없지만 우리가 끝까지 극복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게 2학년 6월 전국연합 학력평가지만 선생님이 이제 뭐 3학년 친구들도 가르쳐보면은 이 행렬의 진입판정형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봤더니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4점짜리고요. 위쪽에 나와 있는 관계식 두 개를 보시고 기역리인 디귿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 그래요. 자, 봤더니 위쪽에 나와 있는 식 그대 봤어요? 기억 읽어볼게. 보기.
A의 역행렬 존재. 얘들아, 어떤 I의 역행렬이 존재하려면 A의 역행렬이라는 건 A하고 어느 누군가가 묶여가지고 단행렬 2가 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또 네모에다가 A를 곱해서 단행렬 2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요런 관계가 보이면 이게 네모라는 애가 A의 인버스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보기 위해서 내가 위에 있는 식을 딱 봤어요. 얘를 딱 꺼냈더니 A와 누가 곱해져서 단행렬 2가 되는 꼴만 보여주면 돼. 딱 봤더니 공통인수 A가 묶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를 A로 딱 묶었더니 이쪽은 B가 빠지겠죠? 그 다음 여기는 A가 됩니다. 그래야 AB 플러스 A 제곱이 되니까요. 단행렬 2 묶자마자 나왔어요. A의 역행렬 존재합니다. A 역행렬 누구야? 자, B 플러스 A가 A의 인버스가 됩니다. 역행렬 존재해요. 기억은 동그라미 치면 돼. A의 역행렬 존재한다. 그 역행렬이 뭐냐라고 했을 때도 B 더하기 A가 얘의 역행렬입니다. 자, 괜찮죠? 자, 니은 걸게. AB 곱한 것과 BA 곱한 것이 같니? 행렬은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곱셈에 있어서. 성립할 수도 있지만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입판정형에서 AB랑 BA가 같냐? 같지 않냐?를 꽤 많이 물어보는데 AB랑 BA가 같냐고 물어봤어. 얘는요. 자, AB랑 BA가 같은 거 여기 나와 있는 걸로 그냥 설명할게요. 쌤이 지금 위쪽에다가 설명인데 역행렬의 성질 중에서 A랑 B가 곱해졌어. 단행렬 2야. 그러면 A랑 B의 이 둘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하지? 서로 역행렬 관계라고 해. 둘이 곱해서 단행렬 2가 되는 게 판단이 팍 됐다? 그러면 이렇게 둘이 곱해서 2가 됐다는 건 B하고 A를 곱해도 단행렬 2가 된다는 뜻이야. 그래, 요 둘이 역행렬 관계면 앞뒤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결국에 자, AB와 자, BA가 같아지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식 중에 우리 기역 해결했죠? 얘하고 얘가 곱해져서 단위행렬 2가 됩니다. 그죠? 근데요, 요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면 역행렬 관계거든요. 역행렬 관계면 앞뒤를 바꿨어도 괜찮습니다. 성립을 해요. 그래서 A 곱하기 봤더니 여기 보자. A 곱하기 B 더하기 A가 단위행렬 2가 됐는데 이 둘이 그래서 역행렬 관계라는 걸 내가 눈으로 확인했어. 그러면 얘 둘의 앞뒤를 바꿔서 B 플러스 A에다가 A를 곱해도 단위행렬 2가 됩니다. 둘이 역행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전개해보면 B A 플러스 A 제곱이 되며 그것이 단위행렬 2고요. 위쪽에 있는 건 AB에 더하기 A제곱이 돼서 단위행렬 2가 되죠. 근데 위아래가 똑같단 말이야. 똑같단 말이야. 그럼 봤더니 얘하고 얘가 똑같으려면 결국에는 BA라는 애하고 AB라는 애가 같다라는 게 나와버린 거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어때? 네, 둘이 똑같습니다. AB랑 BA. 잘 이해되셨나요? 자, 디귿 갈게. B의 인버스가 PA 플러스 QB가 된다면 P 더하기 Q 그것이 3이다. Q가 상수였을 때 그럼 여기서 비긋의 보기를 딱 보고 우리가 위에 조건이 나와 있는 걸 좀 살펴봐야죠. 살펴봤는데 내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B의 역행렬이야. 그러면 B의 역행렬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잘 봐. B로 묶고 누군가가 곱해져서 단행렬 2가 되는 이런 꼴로 뭔가가 유도가 되어야 얘가 바로 B의 인버스구나 이거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꼴로 묶어지기 위해서는 행렬 B가 있는 거. 자, 이거 B의 인버스라고 쓸게. 행렬 B가 있는 거. 이것을 어떻게 좀 B로 싹 묶어주고 자 등식 는 뒤에는 단행일 2만 남게끔 식을 좀 정의할 수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죠. 그래 이렇게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자 밑에 있는 식을 꺼냈어요. 밑에 있는 식. 밑에 있는 식은 AB, 자, 더하기 BA. 자, 이거는 A제곱 더하기 BA제곱. 이렇게 되지. 그치? 근데 우리가 니은에서 BA랑 AB를 바꿨어도 상관이 없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는 AB가 있으면 얘를 갖다가 자, BA로 바꿔 썼습니다. 자, 더하기 BA. 왜 이렇게 바꿨었냐면 B를 한쪽에 몰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위치에 있는 것이 편리해요. 자, 여기 BA, BA 썼어요. 그럼 얘는 EBA라고 쓸 수가 있겠지요. BA가 두 개니까. 괜찮니? 그래 놓고 오른쪽 볼게. 얘는 A제곱,
자, 플러스 B제곱이 되는데 나의 목적은 뭐지? B랑 어떤 괄호랑 묶여서 단위를 E가 되게 보여줘야 돼. 여기 지금 A제곱이 있으면 좀 곤란하죠. 얘가 또 B까지 끼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뭔가 고칠 수 있는 게 없나? 있나? 봤더니 있어. 위에 AB 자 더하기 A제곱은 2라는 식이 떡하니 있습니다. 여기서 A제곱은 2-AB라고 바꾸신 후에 여기 있는 A제곱 대신에 2-AB를 여기다가 쏙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EBA는 2-AB에 자 더하기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될 거지. 그리고 얘네들을 다 다시 네, 이쪽으로 왼쪽으로 돌릴게요. EBA 자 플러스 AB 자 그 다음 마이너스 B제곱 이것은 단위행렬 2가 되더라. 근데 B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에서 EBA인데 이거 AB가 뭐랑 똑같죠? BA랑 똑같죠. 그럼 여기를 E 자 BA 더하기 자 BA라고 쓰시고 자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단위행렬 2라고 쓰면 얘가 3BA잖아. 3BA 마이너스 B제곱 이게 되고 얘 B로 묶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B로 묶었더니 여기는 3A가 됩니다. 마이너스 B가 되겠죠. 3BA 맞습니까?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자 뭐가 되더라? 단위행렬 2가 되더라. 이런 모양으로 고칠 수 있겠지. 얘들아 이거 숫자 3은 아무 때나 곱할 수 있고 행렬 앞에 B가 있으니까 B하고 A 되는 거고 이제 마이너스 B제곱 괜찮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했어요. B의 역행렬이 뭐야? B의 역행렬 구했는데 B의 역행렬은 3A-B가 됩니다. 되셨나요? 자, 디귿 가볼까? B의 인버스가 PA 플러스 QE면, QB면. 근데 벌써 나왔어. PA 플러스 QB. 봤더니 3A-B야. 3A-B가 돼. 그래서 P는 3이 되는 거고 Q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자, P하고 Q를 더하래. P 더하기 Q 했더니 3-1이기 때문에 2야. 근데 여기에서는 3이라고 했죠. 그래서 디귿, 마지막 디귿은 어떻게 되는 거야? 틀렸습니다. 2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목적을 분명히 두고 개로 이끌어낼 수 있게끔 주어진 조건을 갖다가 정리를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B의 인버스를 구하고 싶어. 그럼 B하고 누가 곱해서 2가 되게 만들어야 돼. 주어져 있는 식 가지고 그럼 B들 모여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고 나머지 I들 묶고 그 다음에 는 해놓고 단위행렬 2가 될 수 있게끔 식 정리를 두 개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기억과 니은만 맞았기 때문에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1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 네 똑같이 또 네, 지수함수 그래프입니다. 선생님이 함수 그래프 나오면 뭐부터 찾아라 그랬죠? 네, 좌표 잊지 마세요. 좌표부터 써라. 네 봤더니 PQ 여기 3 딱 나왔네. 그리고 여기 그래프적의 특징적인 거 한번 볼게. 얘가 루트 3의 전체 X승입니다. 근데 얘는요 마이너스 달았어요. 루트 3의 X승에 이거 무슨 얘기니? 여기 있는 그래프를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대입돼서 그 마이너스 Y였던 이 마이너스가 오른쪽으로 이양되면서 이식이 된 거야.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대입됐다는 건 x축 대칭이 됐다. 딱 봤더니 x축을 중심으로 딱 접으면 이게 데칼코마니처럼 딱 접히는 대칭된 함수 그래프겠죠. 대칭된 함수 그래프의 특징은 뭐야? 여기에 위치, 전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거 보여? 여기에 위치, 위치, 여기에 높이, 여기에 높이가 서로 간격이 똑같은 거지.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자, 3이었을 때 좌표 설정해 볼게. 자, 얘는 3, x가 3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루트 3을 3번 거듭 제곱해라. 3 루트 3이겠죠? 자, 여기는 뭐예요? 3, 마이너스 3 루트 3입니다. 오케이? 요 i의 길이가 나와요. 3 루트 3에서 마이너스 3 루트 3을 빼버리니까 이 부분의 길이가 누가 되냐? 자, 6 루트 3이 되더라. 그리고 문제를 봤더니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는데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 t라는 mt, 0을 찍는 자 요런 삼각형이 있는데 얘가 무슨 삼각형이라? 정삼각형이다. 좋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몇인? 6루트 3인 정삼각형이란 이 얘기야. 무게중심의 x좌표 구해라. 얘들아 정삼각형이고 선생님이 얘가 지금 x축 대칭의 그래프라고 그랬기 때문에 요 부분의 길이와 요 부분의 길이가 정확하게 같겠죠. 자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건 무게중심점의 좌표는 원래 세 중선의 교점이야.
그래서 이렇게 밑변의 이등분하는 요점, 자 밑변의 이등분하는 요점이 만나게 되는 여기가 무게 중심점의 좌표가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얘네들이 이등분하기 때문에 이게 중선이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 위에 어딘가 무게중심점이 있는 건데 무게중심점의 좌표의 특징, 자 꼭지각으로부터 이 변까지 가르는 이 부분의 길이의 비율이 2대 1이다. 그치? 그럼 여기가 아 이게 높이가 될 건데 여기가 2대 1로 나누게 되는 이 부분이 무게중심점의 좌표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죠. 아 여기가 무게중심점이구나, 여기를 2대 1로 나누면 되겠구나.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자 이제 볼게.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알았어. 정삼각형의 높이 나오나요? 네 높이 나와요. 한 변의 길이가 한 변이 A였을 때 그 정삼각형의 높이는 어떻게 구하지? 자 2분의 루트 3 A가 됩니다. 그래서 한 변이 6 루트 3이니까 6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3을 해줬더니만 2는 2, 2, 3, 6 자 얘가 3이니까 3, 3, 9가 되네. 이게 뭐야? 정삼각형의 높이가 돼. 즉, 이 부분의 길이가 9가 된다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군데 얘를 1대 2로 나누는 요 부분의 점의 좌표 구하면 돼. 9 나누기 3하면 몇이니? 3이지. 한 칸당 3. 자, 여기는 6칸을 더 갔다는 얘기야. 자, 이 점에 무슨 좌표 구하세요? X 좌표 구해라. 쉽네요. 왜요? 여기가 3이었어. 근데 3으로부터 3칸 더 갔기 때문에 X 좌표는 6이 되겠지요. 이해되셨나요? 자, 무게중심의 X좌표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6, 4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자, 생각보다 네 해결하셨나요, 여러분? 네.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봤더니 네, 20번 문제 조금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셨나? 네, 좀 걱정되긴 합니다. 자, Y는 E의 X승 지수함수 그래프고 Y는 X. 자, 얘의 그래프가 나왔고 얘의 그래프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둘을 적절히 이용하라는 얘기야. 그지? 자, 중심은 여기 위에 있고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의 개수를 FN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이것들의 값을 구하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이건 뭐야? N이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N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을게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가니까 그래프가 Y는 잘 봐. 2의 X승이 마이너스 2라는 애야. 자, 이 그래프는 원래 뭐냐?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Y축으로 얼마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야. 그치? 자, 그래프 직접 그려볼게. 자, 그래프를 직접 그려봤더니 얘는 원래 Y는 2의 X승의 그래프는 이 지수함수 그래프는 꼭 지나가는 정점이 있어. 어디 지나가? 0,1을 꼭 지나가죠. 여기 지나가면서 얘가 1보다 크니까 증가되는 함수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 아니야. 원래 1을 지나가는데 얘가 그렇게 생긴 i를 두 칸 내리는 거기 때문에 어디를 지나가냐면 0, 자 마이너스 1이라는 애를 꼭 지나가면서 그 다음 원래 점근선의 방정식이 0이었는데 얘가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면서 어떻게 변신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이 얘기야. 이게 지금 뭐냐? Y는 2의 X승 마이너스 2의 그래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잘 봐. 이렇게 되어 있고 중심은 이 곡선 위에 있으며 중심이 여기 위에 이제 어디든지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문제 조건이 뭐냐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X축, Y축 동시에 접해? 얘들아,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성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이게 좌표 평면이지.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이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거야. 근데 X축, Y축 동시에 접한다는 건, 잘 봐, 원의 중심이 R,R이고 반지름이 R이란 얘기죠. 원의 중심이 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그러니까 간격이 여기랑 여기가 좀 똑같아야 돼요. 그 이야기인 즉슨 자, 이 그래프가 왜 나왔겠어? Y는 X라는 그래프가 Y는 X라는 애의 중심이 있어야지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여기 자, 이거 보여?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 위에 원의 중심이 놓여야지만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X축, Y축에 동시에 그 중심이 있게 되면서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에 중심이 있으면서 X축, Y축에 접하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결국에 이 얘기지. 자, 이렇게 생겼다. 중심이 여기 있으면서 x좌우측 동시에 접하는 원. 몇 개만 될 수 있니? 그럼 볼게. 이게 지금 y는 x입니다. 그쵸? 자, 여기에 중심이 있으면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 만들 수 있으니까 일단 두 개가 됐단 얘기고요. 또는 자, 이렇게 그려서 이게 y는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자, 얘하고 만나는 요 점에서 만들면 또 이렇게 해서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얘는 몇 개예요? n이 마이너스 2였을 때 네, f-2는 그래서 결국에 3개가 되는 거겠죠. 됐니? 자, 나머지도 똑같이 그림 그려가면서 볼게. 자, 두 번째, 이거 x축, 자, 여기 y축, 여기 0입니다. n이 이번엔 몇일 때냐? n이 이번에는 0일 때 가자. n이 0이다. n이 0이면 얘는 그냥 y는 2에 x는 그대로지. 평행이론 하나도 안 된 거. 여기 1 지나가면서 이게 점근선이면서 이렇게 그려질 거야. 1. 그래서 마찬가지야. 중심이 여기 있으면서 x축, y축에 동시 접하는 원은 어떻게 만들 수 있나? 봤더니 이게 지금 y는 x죠. 여기서는 맞나요? 네, 만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그었더니 y는 마이너스 x 위에 하나의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x축, y축 동시 접하는 원이 하나가 생기겠지요. 자, 그래서 f에다가 0을 넣었을 때는 누가 되더라? 1이 되더라. 한 개만 만들 수 있더라. 자, 두 개 됐지?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림 그릴게. 세 번째 그림은 네,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여길 지우고 그릴게요. 자, 세 번째 그림은 n이 뭐였을 때? n이 이번에는 마지막 네, 2였을 때 갈게요. n이 2라는 건 평행이동이 돼서 위로 두 칸 올라간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 1을 찍던 것이 2하고 3을 찍으면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2가 되고요. 왜요? 이게 y는 2의 x승 더하기 2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맞지? 근데 얘도 x축, y축 동시 접해야 된다. 자, 이게 y는 x야. 얘하고는 안 만나겠죠? 근데 y는 마이너스 x하고는 한 점에서 만나네요. 자, 여기 중심이 있으면서 x축, y축 동시 접하는 원 한 개가 생기겠다. 그래서 f에 누구 넣은 거? 2 넣은 것도 1이더라. 이 세 아이들을 더해줘. 3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정답은 5, 다섯 개. 자, 보기에서는 몇 번? 네,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리한 후에 네, 21번 또 해설 강의 진행해 볼게요.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에서 마지막 문제인데요. 21번도 조금 오답률이 좀 높지 않았을까 쌤이 좀 생각을 해보면서 연립방정식과 역행열에 관련된 문제는 매번 빠짐없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매번 빠짐없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출제가 되죠. 연립방정식과 역행열의 개념은 알지만 미처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낼 때는 다른 개념이 접목이 돼서 항상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다른 개념을 몰라서 틀려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얘도 일단 연립방정식 역행열 그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만 정리를 하고 갈게요. A, B, C, D 이렇게 있고 여기가 X, Y야. 오른쪽 는 이 그 우변에 영영 꼴. 이런 꼴은 자, 여기서 그는 X랑 Y인 거죠. 근데 이때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한 쌍의 근을 갖는다. 이럴 수 있고 오직 한 쌍의 근 말고 무수히 많은 근을 가질 수 있는데 오직 한 쌍의 근을 가지려면 앞쪽에 있는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해서 그 역행렬을 여기다가도 곱하고 여기다가 곱해서 좌변에 x, y만 남겨놓으면 오른쪽 계산을 해갖고 답을 구하는 경우. 근데 얘 역행렬이 여기 곱해진다 하더라도 얘가 00이기 때문에 결국에 오직 한 쌍의 근은 x는 0, y는 0이 될 것이다. 오직 한 쌍의 근을 가지려면 AD-BC라는 앞쪽에 있는 놈의 역행열이 존재해야 된다. 얘가 0이 아니어야지 존재하겠지. 오직 한 쌍의 근을 가지려면 이래. 근데 무수히 많은 근을 가지려면 AD-BC가 0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것은 X는 0, Y는 0 말고도 또 되게 많은 근을 가지니까 이거 이외의 근도 갖는다. 갖는다 이런 멘트로 나온다 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뭐야? X는 0, Y는 0도 갖고 또 다른 근도 갖는다는 뜻이야. 자, 이렇게 돼요. 얘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쁘게 고친 후에 00꼴로 만들어서 X는 0, Y는 0 이외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AD-BC, 즉
앞쪽에 생긴 행렬에 역행렬이 없어야 되겠구나. BC는 0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식을 설정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개념을 바로 적용하는 거죠. 자, 볼게. 얘를 좀 예쁘게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AX, 자, 마이너스 Y, 여기 X 왼쪽으로 넘길게. 이렇게 해서 0 만들었고, 짠짠짠짠, BX 플러스 A 마이너스 2의 Y, 마이너스 Y는 0 만들었습니다. XX끼리 YY끼리 묶어서, 자, 얘는 A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 괄호. 이쪽에 XY 뺄 거지? 자, 오른쪽에 00만 만들어 놓는 거다. 자, 여기 BX, 자, B죠? Y는 A-2가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A-3이라고 쓰면 돼. 자, 예쁜 모양이 만들어졌어. 뭐 XY 00꼴. 근데 얘가 X는 빵, Y는 빵 이외의 해를 갖는다. AD-BC가 0이 된다. 즉 앞쪽에 있는 아이의 역행렬이 없다. 자, 식을 그대로 써봤더니 A-1, 자 A-3, AD-BC, 플러스 B는 0이 되어야 돼요. 여기까지 끝났어. 자, 그 다음 밑에 멘트를 봐. 두 양수 AB. 그래, AB는 양수구나. P, A,B를 지나는? P, A,B를 지나는?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와. 직선 기울기의 최댓값? 그럼 얘들아, 이게 지금 AB의 관계식입니다. AB의 관계식인데요. 얘를 A,B라고 얘기한다는 거, A라는 점, B라는 점,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그 AB라는 애를 좌표 평면에다가 점으로 놓고 뭔가의 함수 그래프로 가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마치 A하고 B가 나왔지만 마치 얘가 P, X, Y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얘가 결국에는 A랑 B지만 X-1에, 자, X-3에 더하기 y는 0과 같은 이런 xy의 관계식이었으니까 함수 그래프로 옮겨갈 수 있는 거죠. 물론 a랑 a축, b축으로 하셔도 돼요. 자, 이거 봤더니 얘 y만 남긴다면 좌변에 y가 될 거고 이 아이들을 오른쪽으로 싹 다 넘기니까 마이너스 x-1에 x-3이라는 2차 함수 같은 모양이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얘를 좀 예쁘게 고쳐볼게. 마이너스 x제곱에 얘네들 전개하면 마이너스 4x가 되겠네. 자,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4x에 마이너스 3이라는 2차 함수가 될 거고요.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되니까 완전제곱식으로 묶을게요. 마이너스 x제곱, 자,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뒤쪽에 빼기 3.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에 얘 플러스 4로 나오고 뒤쪽에 빼기 3이 있으니까 더하기 1. 즉 꼭지점 좌표는 2, 1. 그리고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 지금부터 그릴게. 자, 여기가 y축이고 x축으로 바꿔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2, 1이야. 얘가 2, 1. 자, 여기가 꼭지점. 그리고 봤더니 x-1, x-3이라고 아예 인수분해가 되어 있었죠. 그 얘기는 여기 1하고 3을 지나가면서 얘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y절편 여기 여기 지나가면서 네, 얘 마이너스 3인 거. 자, 괜찮죠? 얘 마이너스 3이면서 이런 2차 함수인 거야. 그럼 잘 봐. 내가 x랑 y랑 바꿨지만 이 a, b라는 건 여기에 있는 이제 점들이 될 건데 a, b가 양수라 그랬지. 양수면은 둘 다 양수려면 1사분면에 위치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요런 아이들 둘 다 양수해야 되니까 0 제외해서 여기 뚫었고요. 여기에 위치해 있는 A랑 B라는 점, 즉 X랑 Y라는 요 점들 중에서 내가 뭘 하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최대값 P, A. 자, 문제 좀 볼게. 뭐라 그랬냐? 그래, 이 원점과, 자, 원점을 빼먹었죠? 원점과 이 점을 지나는 원점과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의 최댓값. 그럼 얘들아, 원점이 여기 있죠? 원점이랑 이런 데 점 지나가면서 이렇게 기울기를 만들었을 때 기울기의 최댓값을 구하라는 거야. 어떻게 주면 기울기가 최대가 될까 가만히 봤더니 여기 점을 지나가면 될까? 여기 점을 지나가면 될까? 라고 봤더니 얘가 이 곡선과 어떻게 될 때? 딱 접할 때. 접할 때 기울기가 최대가 되더라. 오케이? 아, 이 곡선과 그래프랑 이 직선이 접할 때.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요. 원점을 지나가기 때문에 y는 mx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mx라는 직선이랑 이 포물선이랑 접합니다. 그럼 이 2차 함수가 뭔데? y는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x제곱, 자,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인 거야. 접한다고 했으니까 둘이 는 넣고 판별식 d는 빵 이렇게 놔야죠. 자, y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자, mx는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 되며 이쪽 넘기니까 x제곱에 자, 이쪽은 다 넘길게. 플러스 m마이너스 4에 x. 자, 얘 넘어오니까 플러스 3. 자, 이거는 0이란 방정식이 되고요. 접하니까 판별식 d가 0이다 라고 놓는 겁니다. 그럼 b, m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ac. 자, 4, 3, 12가 0이 될 거야. 오케이? 그러면 m-4의 전체 제곱이 12가 되면 되겠네. 맞습니까? 그럼 m-4는 풀마 루트를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니까 3, 4, 12. 자, 2루트 3이 될 건데 결국에 m이라는 n은 4 풀마 2루트 3 해서 답이 두 개가 나오겠네요? 근데 보기를 보니까 하나만 구하래. 봤더니 m이 둘다 양수야. 근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4 더하기 2루트 3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4 마이너스 2루트 3일 수 있는데 얘를 좀 비교해 봤더니요. 자, 볼게요. 얘가 1이에요. 자, 여기가 1이 1,1이라는 점 여기 보이지? 1,1이라는 점 여기 보이죠? 근데 얘네들이 기울기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즉 45도, 1,1을 지나가는 이런 기울기라면 x가 1 증가하고 y가 1 증가하기 때문에 1분의 1 해서 기울기가 1이에요. 근데 이 분홍색으로 지금 접하는 이 상황의 그래프는 기울기가 1보다 작습니다. 그치요? 자, 4 더하기 2루트 3은 1보다 큽니다. 4 마이너스 2루트 3이어야 네, 1보다 작은 그런 기울기가 되겠지요? 네, 정답은 4 마이너스 2루트 3. 네, 보기에서는 몇 번이 되겠습니까? 네,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선생님, 왜 접할 때 이렇게 두 개의 m 값이 나오나요?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여기 끝에 가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 이해되셨죠? 근데 이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 4-2루트 3만 네, 정답이 되겠어요. 자, 21번 해결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바로 이제 단답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이렇게 숨막, 21번까지 막 4번의 퍼레이드여가지고 막 허허허 되면서 이제 막 오다가 다시 또 단답형이 우리를 살짝 네, 숨쉬게 해주죠. 22번 보자. 얘다. 얘 해가 이거다. 알파 더하기 베타 구해라.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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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2x. 마이너스 3y가 1 돼야 되겠지? 자,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5x 더하기 8y가 2가 됩니다. 자, 어차피 연립해서 계산해야 되겠죠? xy 보여야 되니까. 얘는 곱하기 5 하자. 얘는 곱하기 2 합시다. 2, 5, 10x 마이너스 5, 3, 15y는 5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2, 8에 16 플러스 16y는 2, 2, 4. 자, 변변이 어떻게? 네, 더할게요. 자, 더했더니 x 날라가고 얘는 y만 남아. 자, y는 9가 됩니다. y 값이 9면 x 값 가야죠. y가 9예요. 자, 이 x는 얘가 3고 27. 이쪽 넘어가니까 28이 될 것이고, 그래서 x는 14가 되겠네. 이게 알파. 자, 이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해줘. 14 더하기 9 해주니까 정답은 몇일까요? 네, 23이 되겠습니다. 22번부터는 단답형 주관식이기 때문에 23.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23번 또 이어서 가보자. 행렬의 연산이야. 근데 a 더하기 2b 알려줬고 2a 더하기 b 알려줬어. 이렇게 생겼고 a 더하기 b 구하래. 여기 지금 두 개의 변변끼리 더했습니다. 3a, 3b 좋네요. 그럼 여기 a 더하기 b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더한 게 3a 더하기 b가 나왔습니다. 3a 더하기 3b, 오케이? 자, 직접 다 같은 성분끼리 더하세요. 얘 더했더니 9. 자, 얘 더했더니 몇이야? 24. 2하고 1 더하니까 3. 10하고 11 더하니까 21. 되니? 나는 a 더하기 b 구해야 돼. a 더하기 b를 구했더니 걔는 이거 다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3, 3, 9, 3, 1은 3, 3, 8에 24, 3, 7에 21. 되셨습니까? A 플러스 B의 행렬 끝났네요.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주세요. 얘네들을 다 더해주세요. 19. 네, 정답은 19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24번 가보자. 24번의 문제. 네. 지수 방정식 같은 이러한 형태인데, x가 정수인 일을 갔는데, 그리고 두 자리 자율수 n의 값의 합,
두 자리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하니까 뭔가 얘가 2의 x, 자, 얘를 일단 2의 x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갈릴게요. x 플러스 3승. 그다음 빼기 2의 x승이 여기가 두 자리 자연수 n이 나와야 돼. 근데 요게 지금 2의 x, 2의 x가 자꾸 겹치니까 2의 x를 살짝 t라고 논다 해도 얘가 2의 세제곱이 뭐니? 8이죠, 8. 8t. 자, 마이너스 t가 돼가지고 이게 n 이런 형태가 되고요. 얘가 사실 7t거든요. 7t인데 다시 원래대로 복귀를 시키면 7 곱하기 2의 x승을 해줬을 때 이게 n이 되어야 하며 n은 뭐라 그랬어? 두 자리 자연수라고 그랬어. 두 자리 자연수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여기 있는 x가 정수로 나와야 된다. 그랬거든요. 지금부터 볼게요. 얘가 있잖아. 얘가 이제 정수로 나와야 돼. 근데 여기는 만약에 음수 같은 게 나오면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2 이런 게 나온다면요. 여기가 지금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7이랑 좀 약분이 돼가지고 계산이 돼서 두 자리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 얘기는 여기 음수가 될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0이죠? 그럼 얘가 2의 0승이어서 1 돼야 돼요. 1인데 7 곱했으니까 이게 7이 돼야 되는데 얘는 두 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걔도 안 돼. 즉, x는 자연수부터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 여기 있는 n은 두 자리 자연수긴 한데 이 7이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7을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자연수의 스타트인 2의 1승 해볼게요. 2, 7의 14. 괜찮아요. 7, 7이 약분되면서 이게 1이면 돼요. 그 다음 7의 2의 제곱. 어때요? 괜찮아요. 자, 얘는 2, 7의 14였지? 자, 얘는 뭐였냐면, 4, 7의 28이었어요. 괜찮아요. X가 2면 돼. 7 곱하기 2의 세제곱 어때? 8, 7의 56. 괜찮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고요. X가 3이면 돼요. 자, 7 곱하기 2의 4승 가볼게요. 자, 얘네 16 곱하기 7이야. 자, 6, 7의 42, 4, 112. 112라는 건세 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여기선 안 됩니다. 두 자리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세 아이들만 되는 거야. 14, 28, 56. 14 더하기 28 더하기 56을 해주면 정답은 네, 98. 자, 이렇게 해서 단답형 주관식이었기 때문에 98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25번 가보겠습니다. 행렬의 거듭제곱 추론입니다. 얘들아, 행렬의 거듭제곱 2013번 해가지고 이거 성분의 합을 다 구하는 거는 절대 아닐 거고, 행렬의 거듭제곱이 등장하면 주어진 식을 갖다가 뭔가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보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행렬이 주어진다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한번 써봐야죠. 해밀턴 정리. 자, 이건 뭐야? A라는 행렬이 A, B, C, D 이렇게 된다면 얘는 반드시 a제곱에 마이너스 a 더하기 d 하고 a를 하고, 자, ad 마이너스 bc에 2 해줬을 때 0이라는 0행렬이 된다는 이런 2차식이 항상 성립하더라. 예이면 이렇게 되는 게 항상 성립하더라. 이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지. 그러면 위에 있는 식까지고 a의 제곱 마이너스, 제발 얘하고 얘도 했더니 빵이야. 없단 얘기지? 얘는 없으면 돼. 자, ad 마이너스 bc, ad 마이너스 4야. BC 짠짠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5. 자, 여기에다가 2 이렇게 해주면 0행렬이 되더라. 결국에 A 제곱에 플러스 2가 0행렬이란 뜻입니다. 그럼 A 제곱이 뭘까요? 마이너스 2행렬이 되는 것이고요. A를 네번 거듭 제곱, 즉 여기에 제곱, 여기에 제곱이 된 거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고 2의 제곱은 2니까 2가 됩니다. A를 네번 거듭 제곱했을 때 단위 행렬 2가 돼요. 2는 누구랑 곱해도 자기 모습을 숨기는 애야. 즉, A의 2013번 거듭 제곱하라? 자, A의 2013승. 자, 2013을 4로 나눌게요. 4, 5, 2, 10, 13. 4, 3, 12. 자, 나머지가 1이네. 그 이야기는 뭐야? 얘를 A를 4번 거듭 제곱한 거에 503승이라고 쓰고 뒤쪽에 곱하기 A 한 번을 더하겠다로 바꿔 쓸수 있고요. A 4번 거듭 제곱한 게 뭐야? 단위 행렬 2란 말이야. 2는 503번을 거듭 제곱해도 2야. 2 곱하기 A가 되는데 2는 자기 모습을 숨기기 때문에 결국에 얘는
A가 되는 거죠. A를 2013번 거듭제곱 했지만 결국에 걔는 A라는 행렬이 되고 모든 성분의 합은 이것들을 더하면 돼. 그래서 정답은 얘네를 싹 다 더했더니 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4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자, 26번 갈게요. 26번의 문제의 뜻 해결만 되면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었으나 자 문제가 잘 뜻의 해결이 되셨나 선생님이 좀 짚어서 얘기해 볼게요. 26번 봤더니 6개의 꼭지점 그것을 이렇게 넘버를 달았어. A1, A2, A3, A4, A5, A6 자 이렇게 6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프가 있다. 서로 다른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이 성립한다. M과 N을 곱했는데 걔가 짝수면 얘네 둘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근데 M, N이 곱했을 때 홀수면 얘네 둘이 연결 안 하면 된다. 자, 여기다가 점을 세팅해 볼게. 이게 A1이야. A2야. 자, 이게 A3야. 자, 이게 A4야. 자, 여섯 개니까 이게 A5번째, 이게 A6이라고 놔볼게. 여기 뒤에 달린 넘버가 중요한 겁니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하고 얘 둘 곱했을 때 홀수. 얘들아 두 자연수가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홀수랑 홀수가 곱해져야지만 홀수가 돼요. 그 이야기는 여기서 홀수인 1, 3, 5에 집중을 해볼게요. 1과 3 둘이 곱하면 홀수면 얘네 둘이 연결이 안 된다 이 얘기야. 얘네 둘 연결하면 안 돼. 얘네 둘도 연결하면 안 돼. 1, 5. 3하고 5도 연결하면 안 된다 그 얘기야. 연결이 안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제외한 M과 N을 곱했을 때 짝수 이건 뭐야? 홀수 홀수인 것만 제외하는 거야. 홀수랑 짝수 괜찮고 짝수랑 짝수 괜찮다? 그럼 이제 한번 하나씩 가볼게. 1하고 2 어때? 홀짝이니까 곱하면 짝수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2하고 3 어때요? 네 짝수랑 홀수기 때문에 어때요? 곱하면 짝수예요. 이거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3하고 4 볼까? 얘네들 연결되어 있어. 자 4하고 5도 연결되어 있고 5하고 6도 연결되어 있고요. 1하고 6도 홀하고 짝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1하고 3, 3하고 5, 5하고 1만 서로 연결이 안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연결할 수 있어요. 자 봐. 2에서 6 연결할 수 있지. 2하고 5 연결할 수 있지. 2하고 4 연결할 수 있어요. 자, 3하고 1만 연결 안 되지, 3하고 6 연결 가능해, 3하고 5 연결 안 되지만, 네, 나머지는 돼요. 자, 4 볼게, 4하고는, 네, 3, 2, 여기 1 연결되죠? 자, 4하고 6도 연결이 됩니다. 다 연결돼요. 자, 5 가볼게, 5는 3하고 연결 안 돼. 그리고 1하고도 연결 안 되고, 6하고 2하고 4하고는 다 연결돼. 자, 6은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하고 다 연결됩니다. 이게 지금 그래프 완성해버렸어요. 자, 여기서 문제는 뭐야? 자, 문제는 뭐냐면 이 그래프의 변의 개수를 구하세요. 변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돼? 꼭지점 차수의 총합, 그 나누기 2에 주면 되니까 얘는 봤더니 3.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얘는 하나, 둘, 셋. 자,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얘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그럼 5, 3, 15에다가 자, 3, 3, 3. 9가 더해지니까 24. 꼭지점 차수의 총합이 24. 그 얘기는 뭐야? 연결 상태들을 다 지금 합한 거. 24 나누기 2 해주면 돼요. 자, 변의 개수는 네, 뭐가 되는 거야? 12개. 12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27번 갈게요. A집합이 이렇게 생겼고 B집합이 이렇게 생겼대. 근데 A집합과 B집합이 아예 똑같다는 거야. 얘들아, 여기에 집중해야 돼. A랑 B가 아예 똑같다는 건 A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있는 B를 꺼내볼게요. 2의 2x승 그리고 더하기 3 곱하기 2의 x 더하기 1승 빼기 a가 0보다 작다를 내가 풀었어. 띡띡띡 정답 있잖아. x가 3보다 작다가 나와줘야 돼. 그렇게 만들어줄 겁니다. 거꾸로. 자 가자. 얘가 또 치환을 이용한 지수 부등식이기 때문에 2의 x승을요. 지금부터 t라고 치환을 할 거고요. t는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그럼 얘는 t의 제곱이 돼요. 자, 얘는 뭐냐면 2의 x에다가 2의 1승이 곱해주고 앞에 3이 곱해진 거기 때문에 자, 플러스 6t가 되겠지요. 자,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걸 갖다 내가 풀어낼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풀어낼 건데 x가 3보다 작다라는 정답이 나와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t라는 i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줘야 되나 좀 생각을 해야 돼. 봤더니 내가 2의 x승을 t라고 놨어. 근데 뭔가
X가 3보다 작다가 나와야 돼. X가 3보다 작다라는 정답이 나와줘야 돼. 그러려면 여기 있는 T가 어떻게 돼야 돼? 얘가 X가 3보다 작으려면 얘가 3이면 8이 되겠지. 8. 맞아요? 2에 이게 3승이면 8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T라는 애로 입장을 바꾸면 T라는 애가 8보다 작아야 되겠지요. T라는 애가 8보다 작아야 돼. 얘가 8보다 작아야 돼. 그럼 얘가 3보다 작은 거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아, T가 8보다 작아야 되겠구나. 위에 있는 이 부등식을 풀어헤쳐서 T가 8보다 작다가 나와야 돼. 무조건. 앞쪽에 뭐가 있겠지만, 여튼간 8보다 작다라는 게꼭 있어야 8, X가 2의 3승이니까 걔보다 작다. X가 3보다 작다라는 정답을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이게 8이 되게끔 만들었어요. T의 제곱에 플러스 여기가 6T니까요.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은 건데, 이게 8이 되려면 여기가 8, 인수분해가. T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8이 돼야 8,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야. 여기 8인데 이게 6이 되려면 이쪽이 14가 되면 딱 맞겠네. 플러스. T 마이너스 8, T 더하기 14가 0보다 작다로 만드시고, T란 애를 봤더니 마이너스 14보다 크고, 네, 8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T는요, 이미 0보다 커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14가 있지만 T가 0보다 큰 거고요. 8보다 작은 거라는 답이 될 겁니다. 그럼 T가 뭔데요? 2의 X죠? 2의 X는 0보다 당연히 커요. X가 모든 실수 다 들어와도. 자, 여기 8이니까 얘는 2의 세제곱. 자, 얘는 당연히 0보다 큰 거고. 결국에 X라는 i의 정답을 구하면 얘는 X 뭐가 들어도 0보다 크고 이거보단 작아야 되니까 3보다 작다가 정답이 됩니다. 아하! 이렇게 주면 되겠구나. 자, 위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이 A가 되게 만들면 되니까 A라는 N의 요두 아이를 곱하면 돼? 네, 곱하면 됩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A인데 요거 곱한 게 마이너스 A죠? 자, 곱하니까 4, 8이 32, 3. 자, 112가 되는데 마이너스 112가 마이너스 A니까. 결국에 A는 누가 되는 거야? 112가 되는 거겠지요. 되셨습니까? 네, 정답은 112가 되겠어요. 자, 정리하고 이제 28, 29번 또 계속 진행할게요. 자, 28번 보겠습니다. 또 끝에 28, 29, 30, 29번, 30번 특히 네, 난이도가 좀꽤 높고 끝머리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오답률이 좀 높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끝부분에 있는 30번 문제, 뭐 29번 문제 이런 문제들은 항상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28번 네, 볼게요. 역행렬 존재하지 않도록 의미하는 두 질수 AB. 자, 얘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 L, 4L 제곱을 구하라. 그러면 일단 문제를 읽어보셨을 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도록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AD-BC가 0이 돼야 되겠구나. AD, 자, 3B-BC. 자, 27 곱하기 9의 마이너스 a 승이 0이 되더라. 자, 요식을 만족한다는 얘기지요. 자, 그 다음 봤더니, 네, 3의 b 승은 요 아이들을 오른쪽 우변으로 좀 넘겨볼게요. 27 곱하기 9의 마이너스 a 승. 자, 이렇게 될 것이고, 27이라는 게3 곱하기 3 곱하기 3. 3의 세제곱이지. 얘를 3의 세제곱이라고 쓰고요. 자, 여기 있는 애를, 3의 마이너스 2a 승이라고 쓸수 있나? 9라는 게 3의 제곱. 근데 그 3의 제곱에 마이너스 a 승이니까 3의 마이너스 2a 승. 괜찮습니까? 얘를 3의 3 마이너스 2a라고 쓸수 있고, 걔가 3의 b 승이 되더라. 자, 요런 관계식이 성립해 버리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지수 방정식으로 풀어버리니까 지수에 있는 b라는 n의 밑이 똑같으니까 3-2a더라. 자, 요 관계식을 만족한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28번의 문항은요, 아까 전에 쌤이랑 풀었던 문항 중에 사실 요 21번의 문항이랑 굉장히 유사한 거죠. 21번의 문항이랑 유사한 겁니다. 끝머리 가서는. 왜냐면 21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 AB의 관계식이 나왔어? 그리고 a,b라는 점에서 뭔가의 위치를 묻는 함수랑 연결이 되는 문제였단 말이죠. 자, 2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AB의 관계식을 찾았는데요. 그 AB가 뭐라 했냐? 음이 아닌 두 실수더라. 그래, 0도 될수 있고 양수인 두 실수 AB에 대해서 뚜둥 a,b가 나타내는 도형이란 말이 나왔어. 그럼 얘를 함수로 봐라. 좌표평면에 그림을 그려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림을 직접 그냥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A축. 자, 얘가 B축. 이렇게 설정하면 되지? 자, 0이고, 얘는 B는, 자, 이런 애잖아. B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3. 즉,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과 같은 직선 형태의 그래프란 얘기야. 자, Y절편이 3이니까 여기 3을 찍으면서 X절편은 뭐야? 자, B가 0이 되게 하는 A값 뭡니까? 2분의 3이지요. 자, 여기 2분의 3을 찍으면서 이렇게 내리꽂는 이런 직선 형태가 될 것이다. 여기 위에 놓이는 점들이 A하고 B라는 점인데 음이 아닌 두 실수 AB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 있는? 일사분면에 있는 여기.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의 길이를 구해라 그 얘기입니다. 선생님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한 부분의 길이 어떻게 구하면 돼?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지요. 여기가 3이고요. 그러니까 2분의 3이니까 이 부분의 길이는 루트. 자, 339 플러스 얘 제곱 4분의 9가 될 것이다. 이게 지금 L입니다. 근데 4L 제곱을 구하래요. 자, 4 곱하기 L에 제곱하면 근호를 그냥 벗겨버리니까 9 플러스 4분의 9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이제 4만 곱할게. 4, 9, 36. 자, 플러스 얘하고 얘는 4, 4가 약분되면서 9가 되겠죠. 자, 얘네들을 더하면 몇이 되는 거야? 45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L 제곱을 구하세요. 4L 제곱은 45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29번 가볼게. 29번, 30번이 선생님 생각했을 때 난이도가 좀 높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좀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이. 자, 29번 볼게요. 얘는 일단 가나다. 둘 다 역행열이 존재하며 가나다라는 관계식을 만족한대. 그리고 아래 있는 문제를 좀 볼게요. 문제 봤더니 B라는 행렬에다가 2하고 1이라는 행렬을 곱해서 AB가 되면 A랑 B를 구해라. 그러니까 뭐냐? 문제에서 뭘 알아내라는 거냐면 B에 지금 2하고 1이 곱해져 있는 아이를 한꺼번에 알아낼 수 있겠지만 B라는 애가 지금 목적인 거야. 가나다를 가만히 봤더니 B가 들어가 있는 애는 얘밖에 없어. 더군다나 B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B 인버스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다부터 뭔가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다, 그래, 내가 필요한 건 B야. 근데 여기는 A-B의 인버스가 되어 있고 거기에 1하고 2가 곱해져서 00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걸 좀 찢어볼게. 분배 A라는 행렬에다가 1, 2를 곱해준 거 이렇게 마이너스 B의 인버스에다가 1, 2를 곱해주면 이것이 00이 되겠구나. 자, 여기까지 괜찮았습니까? 네. 이게 00이기 때문에 얘를 오른쪽 우변으로 넘길게요. A라는 행렬에다가 1, 2를 곱한 것은 자 B의 인버스에 1, 2를 곱한 거랑 똑같더라. 자, 내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B의 2, 1이 곱해진 겁니다. B의 인버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얘를 갖다가 뭔가 해줄 때 B라는 애를 나타내려면 B를 좀 앞뒤에다 곱해주는 그러한 짓을 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래서 여기를 없애주면서 뭔가 이런 값이 나오게끔. 근데 다는 여기서 그냥 정의가 끝났어. 더 이상 뭐 할 게 없고. 그 다음에 볼게. 자, 나라는 애를 봤더니 나는 A에다가 네, 3, 0이 곱해지면 1, 2가 된대요. 그래서 아, 나라는 애를 이제 지금부터 조금 파헤쳐 볼게. 나는 A에 지금 3, 0이 될 거란 말이야. 그것이 1, 2가 된다고 했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좌우변에 A를 곱해볼게. 왜? A의 1, 2, A의 1, 2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좌우변에 A를 곱하고 여기다가도 A를 곱했어요. 그랬더니 A 제곱에 얘는 3, 0이 될 거고요. 오른쪽은 누가 되냐면 A에다가 1, 2를 곱한 것이 됩니다. 오케이? 아, 이렇게 되는구나. A제곱의 3형이 A에다가 1, 1을 곱한 게 되는구나. A에 1, 1을 곱한 거 이게 얘하고 이제 똑같아지는 거구나. 근데 여기서 또 A제곱이 등장하니까 A제곱을 바꾸기 위해서 가라는 애를 조금 들먹거려 볼게. 아, 이제 난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된 거야. 자, 다 볼게. 다는요, 이 A제곱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좀, 아, 왼쪽에 있는 애를 오른쪽으로 넘길게. A 플러스 2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여기에 A제곱 같은 애가 뭐야? 여기 아까 A제곱 만들어놨으니까 여기에다가 뭔가 이것들을 좀 대입하기 위해서 여기다가도 2를 곱하고 여기다가도 2를 곱하는 짓을 할게요. 그래서 2, A제곱. 여기는 3형이 될 거야. 그럼 여기는 2가 곱해지니까 2 곱하기 A 곱하기 1, 2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A제곱 대신에 A 플러스 2를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돼요.
자, a 플러스 2라는 a에다가 자, 3하고 0이 곱해지게 되면 자, 2 곱하기 a에다가 1, 2가 되어 있는 꼴이 되더라. 얘를 또다시 분배를 하면 a에 3, 0이 곱해진 것. 괜찮니? 그 다음, 플러스 2는 여기 곱하나 마나인 거죠? 자, 여기는 3, 0이 될 것이고, 얘는 봤더니 2는 뒤쪽에다 곱해버릴까? 자, a, 그 다음 여기는 2하고 4. 자, 이런 식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됐냐면, 자, 나 봐봐, 나. 나 와서 봤더니, a에다가 3하고 0이 곱해진 게 1하고 2라 그랬잖아. 자, a에다가 3하고 0이 곱해진 게 1하고 2란 말이야. 요거 대신에 쌤이 1하고 2를 여기다가 싹 대입했어요. 오케이? 되셨습니까? 그럼 여기에 아, 1하고 2에다가 더하기 3하고 0을 이렇게 해주면 a에다가 2하고 4를 한 거랑 똑같아지는구나. 근데 a하고 2하고 4인데 쌤 2를 지금 여기다 안에다 곱했는데 다시 뺄게. 뺀 게 필요해. 미안, 2. 자, a에 1, 2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괜찮니? 그럼 결국에 얘가 얘하고 똑같은 겁니다. 맞아요? 자, 얘네들 계산할게요. 얘는 4하고 2가 되겠지요. 그것이 2하고 A의 1, 2가 될 것입니다. 괜찮습니까?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지금 보면 내가 필요한 건 뭐냐면 B의 2, 1이 곱해진 거죠. 아까 다를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식 보여? A의 1, 2가 B의 인버스의 1, 2더라. 다 됐어. 자, 요걸 그대로 갖다 밑에다 써볼게. A에 1, 2를 곱한 것이 자 B의 인버스에 1, 2가 곱해진 거랑 똑같다. 나는 B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B를 곱하고 여기다가도 B를 곱하겠습니다. 되셨나요? 근데 A에 1, 2가 되어 있는 건 A에 1, 2가 되어 있는 건 여기 봤더니 4하고 2 여기 2가 곱해졌으니까 이쪽으로 어떻게 해주면 돼? 네, 2를 네 여기다 2를 다시 곱해주면 되겠지요. B에다가 자, A의 1, 2가 2니까 2분의 1, 2분의 1을 하겠다는 거야. 2분의 1을 해주면 얘는 2하고 1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른쪽에는 얘가 인버스니까 1하고 2만 남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겠다. 다시 4하고 2가 2 곱하기 A의 1, 2 이렇게 되잖아. 그럼 나는 A의 1, 2 값을 알고 싶어서 여기 2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 곱하기 2분의 1 해주고 여기다가도 곱하기 2분의 1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A의 1, 2가 남는데 자, A의 1, 2와 B의 인버스 1, 2가 같으니까 좌우에 같은 위치에 B를 곱하면 여기는 2로 변신해버려서 그냥 1, 2가 되잖아. 근데 여기는 A의 1, 2 대신에 나는 2하고 1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B의 2, 1로 변신하고 오른쪽은 1, 2가 되므로 결국에 얘가 A, 얘가 B가 되는 거죠. A랑 B를 더해주라. 정답은 네,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소 조금 복잡한 감이 있긴 한데 자, 식을 정리해서 끼워 넣어서 B의 2, 1 같은 애를 만들어 냈습니다. 자, 정답은 A 더하기 B에서 3.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0번 가볼게요. A랑 B인데요. 부등식의 영역이니까 좌표 평면에다가 그래프를 그릴게요. 이게 X고 이게 Y야? 그러면 쟤는 원의 방정식이죠. 반지름이 1이니까 이렇게 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됐지? 안쪽의 색칠, 응? 안쪽 영역에 색칠된다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거고 B라는 애는 이거. 자, 절대값 X가 1 이하더라. 이거 어떻게 풀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 이하더라. 절대값 Y도 1 이하다. 어떻게 풉니까? 마이너스 1 이상 Y가 1 이하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봤더니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여기 사이 왔다 갔다 하면 되고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또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이 정사각형 내부인데 여기 뚜둥 XY 곱했을 때 0 이하더라. 어떻게 그려? X는 0, Y는 0을 그린 다음에 X는 0, Y는 0 뭐죠? 자, X축 Y는 0이고 Y축이 X는 0이죠. 이렇게 해서 영역을 4개로 갈른 후에 뭐라고 했냐면 이게 0 이하. 그럼 이런데 점 하나 대입해보는 거잖아. 자, 이랬을 때 여기 플러스 콤마 플러스 대입하는 여기 있는 점 한번 대입해볼게. 플러스 플러스는 0 이하 만족하나? 만족하지 않으면 자 다른 쪽 색칠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색칠이 됩니다. 이쪽이 네 하나가 마이너스가 하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색칠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얘 안 되고 이쪽이 색칠이 되는 거겠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인
자, 이쪽이 색칠됩니다. 이 정사각형 중에서 안쪽에 있는 영역 중에서도 얘하고 얘만 만족을 하는 거야. 그리고 원의 입장에서는 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또 역시나 이 부분이 만족이 되는 거지. 이쪽 4분의 1쪽 원. 되셨나요? 결국에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총 영역은 어디냐면 선생님 파란색 분필로 표시해볼게. 네모 정사각형 여기는 굴리고 자 여기는 네모 그 다음 여기는 굴러지는 요런 영역이 되는 겁니다. 이 영역 내에서 자 A랑 B를 합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합한 게 이거고요. 그때 X, Y 즉 여기 위에 이제 수많은 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이런 점들이 있고 이런 점들이 있고 이런 점들이 다 있을 건데 2분의 1의 3X 플러스 4Y랑 2의 3X 마이너스 4Y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래? 최대값이라는 건 뭐야? Y값이거든요. 자, 2분의 1에 그럼 이제 3X 더하기 4Y라는 i의 지금부터 최대값 가볼게. 얘의 최대값 먼저 가잖아. 근데 최대값이라는 게 Y값이라고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얘의 최대야. 근데 2분의 1이라는 L을 가만히 보면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즉 밑이 0하고 1 사이란 말이야. 이 값이 가장 커지려면 위에 있는 지수 3X 플러스 4Y가 최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얘가 가장 커지려면 이 값 자체가 가장 커지려면 얘가 가장 작아야 되더라. 그래서 지금부터는 3X 더하기 4Y라는 L을 K라고 놓고 K가 최소가 될 때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함수 그래프 형태가 되기 때문에 4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가 될 것이고요. 자, y라는 n은 마이너스 네,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K가 되겠죠. 그럼 y의 함수는 기울기가 음이면서 여기가 y좌표 형태가 되고 걔네들이 이제 x, y가 좌표평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를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럼 자, 이 노란색 분필 보이지? 얘가 직선이야. 기울기가 음이면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해서 이런데 이제 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직선이 그려질 건데 이 k가 최소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최소가 되려면요. y좌표편이 가장 작아야 되니까 여기에 점 접할 때 자, 여기. 자, 이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겠지만 여기가 됐을 때 가장 작은 값이 나오더라. 그럼 나는 뭐랑 뭐 원의 방정식과 지금 나와 있는 직선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직선이랑 접할 때 자, 그때의 k 값을 구해주면 되더라.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원이고요. 자, 그러면 접하니까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이다 라고 놓겠다. 루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하면 이거, 얘하고 얘 놓는 거지 3, 3, 9 플러스 4, 4, 16 될 거고 절대값 0하고 3, 0, 얘하고 얘 0이죠? 마이너스 k, 그것이 접하니까 반지름 1이 될 것이다. 절대값 마이너스 k라는 애가 얘가 루트 25 벗기고 나오니까 5가 될 것이고 자 k값은 누가 될까? 풀마 5가 되는데 k가 가장 작아야 되니까 k값은 네, 마이너스 5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쪽에 올까? 요 i의 최대값은 얘가 가장 작은 마이너스 5면 되는 거기 때문에 2분의 1에 자 마이너스 5승이 되는 겁니다. 2의 마이너스 1승에 마이너스 5승. 그래서 2의 5승이 최대값, 즉 32라는 거야. 이게 M1입니다. 하나 구해놨어요. 자, 두 번째 거 갈게요. 두 번째는 2의 자, 3X 마이너스 4Y 이게 최대였을 때 최대값 구하는 거예요. 최대값. 얘들아, 얘는 밑이 1보다 크잖아. 2니까. 자, 밑이 1보다 컸을 때는 지수가 가장 클수록 그 값이 큰 수가 되더라. 3x 마이너스 4y에 나는 지금부터 최대값 구하는데 목적을 둬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3x 마이너스 4y를 이제 k라고 놓습니다. 함수 그래프니까 이쪽 넘겨서 4y는 자 3x 마이너스 k가 될 것이고 y라는 n은 4분의 3x의 마이너스 4분의 k가 되겠죠. 기울기가 1이면서 직선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뭐냐면 K가 가장 커져야 돼. 그래서 얘네들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이 K값이 가장 커지려면은 여기 Y절편의 입장에서는 가장 작아야 되겠지? 그래, 그럼 얘가 여기 왔다 갔다 해보자. 어느 점을 찍을 때 이 Y절편 자체가 가장 작아지려나? 마이너스 4분의 K. 얘가 커지려면 얘가 작아지니까
이해되셨나요? 네. 요렇게 직선이 지나가니까 요 기울기 양이지? 자, Y절편 가장 작은데 지나가려면 요 점을 지나가야 되겠다. 오케이? 요 점은 뭔데? 1,-1이죠? 1,-1을 지나가면 돼요. 그래서 오케이. 1,-1을 지나가더라. 우리 K값 구해볼까? K는 자, 3,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네, 플러스 얘가 뭐가 될게요? 네, 4가 돼가지고 K값이 7이 되겠네요. 오케이? K가 7이면 얘의 최대값, 이 값이 7이라는 게 나온 거니까 결국에는 2의 7승을 정답으로 쓰면 되겠네요. 이게 지금 M2예요, M2. 자, 2의 6승이 64, 2의 7승은 128. 자, M2는 128. 자, M1과 M2를 더해줘. 그렇기 때문에 M1은 뭐였죠? 네, 32 더하기 128 해주니까 최종 정답은 160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30번 문제 가장 마지막 문제였지만 난이도가 많이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29번이랑 30번 꼭 다시 한번 풀이해보시고요. 네, 해설 강의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6월 전국 연합 학력평가 시험을 치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의 성적, 물론 잘 받았으면 칭찬받을 만하고 못 받았다 해도 뭐 이렇게 너무나 실망하지 마시고요. 네, 요걸 계기 삼아서 이제 앞으로 닥칠 기말고사, 또 여름방학의 계획, 자, 요런 것들을 충실하게 세워보시면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쌤이랑은요, 네, 강좌로 만나뵙겠습니다. 해설 강의 들으시느라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